저는 이제 의대 졸업한 지한 25년 정도 됐고, 개업한 지 20년 정도 된 베테랑 산부인과 산부인과사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뱃속에서 태교를 좀 잘했으면 더 훌륭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태교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뱃속 10개월이 태어난 다음에 10년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을 제가 읽었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태교에 대한 중요성과 태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임신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시고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태교에 대한 거를 꼭 들어보시고 각뭐 2개월, 3개월 각 달별로 필요한 태교가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3개월, 이제 임신이라는 살얼음판을 걷기 시작하는 거고, 임신 9주에서 12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 3개월은 입덧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산의 위험까지 겹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배려와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덧 때문에 입맛이 없더라도 태아가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산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움직임이나 운동은 삼가하시고 갑자기 입덧 증세가 씻은 듯이 사라지거나 체온이 내려갈 경우는 유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임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갖가지 신체적 증상들도 예비 엄마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밝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왜냐하면 임신 중에는 그 임신의 호르몬 때문에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기 때문에 괜히 신경질 내거나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출산 후 생활에 대한 변화, 아기의 건강,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임신 9주 때는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알아보시고 식단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머리끝에서 엉덩이까지 길이가 한 22에서 30mm, 한 3cm 정도 되고 태아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팔이 자라고 다리가 길어집니다. 산모는 가슴이 좀 커지고 허리선이 둥그러지고 이런 신체 일부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허리선이 굵어지는 것이 엄마가 되기 위한 아름다운 변화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임신 9주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보통 한 2.2에서 3cm 정도 되죠.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는 식사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확실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점점 높아져서 균형을 잃기 시키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하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먹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 넘어지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신발도 바꾸십시오. 입덧이 계속되더라도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때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영양 식단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태교를 하고 싶다면 잘 드시는 게 좋은데 아기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식단이 좋은 태교입니다. 그래서 쇠간이나 콩, 당밀 같은 훌륭한 철분 공급원이고 철분이 태아를 위한 혈액을 생성하는 데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임신 중에 출혈이나 유산기가 없으면 성관계를 갖는 것도 안전합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이 이런 과일, 야채, 그다음에 우유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 콩, 달걀,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뭐 야채, 이런 게 당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신 10주는 이제 어떤 아기로 키울 것인지 드림북을 만드는 게 좋고 태아의 몸무게는 5g, 머리끝부터 엉덩이까지 길이는 한 3cm에서 4cm 정도, 태아의 팔, 다리, 눈, 음부 등 신체에 관한 자리를 잡고 가벼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건강한 임신이나 산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까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임산부는 안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벼운 운동, 낮 점심시간이라든가 출퇴근 걸어다니는 것도 좋겠죠. 신체적 변화보다는 정서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아직 배가 많이 불어오지
없지는 않고 우울하다든가 이렇게 정서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불안감 교차하면서 감정이 종잡을 수가 없어서 불안정해지지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는 엄마 스스로가 지나치게 나태해지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호르몬 분비 영향으로 정신적, 심리적 불안감을 겪기 때문에 이때 남편이나 친한 친구에게 산모의 불편함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편하고 나눈 대화 중 태아와 관련된 내용을 태교 일기에 적어주시면 일석이조 영향이 효과가 있겠죠. 다음, 채식주의 산모는 임신 중에 채식 식단만으로는 영향을 고루 섭취할 수, 채식 식단만으로도 영향을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 단백이 고기하고 같은 단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기 대신 콩 단백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임신 11주는 제 남편과 산책을 하거나 수목원이나 식물원, 공원을 걷는 게 좋고요. 태아는 머리에서 엉덩이까지 길이가 한 5cm 정도, 몸무게는 15g 정도 됩니다. 아기는 삼키고 발차기도 할 수 있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중요 기관들은 완전하게 발달했습니다. 자궁은 골반이 꽉 찰 만큼 커지고 치골 바로 위쪽에서 만졌습니다. 이제 배가 이렇게 뼈 위에서 만져지기 시작하죠. 12주 이후에는 태아, 그러니까 치아 검진 스케줄을 잡고 잇몸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칫솔질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과 같이 산책을 하는 게 좋겠죠.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을 피하려면 잠자기 전에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임신 중에 식사를 거르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애가 태어났을 경우는 비만아이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럼 자라는 아기는 산모의 음식 섭취에 의존하기 때문에 먹기 싫어도 아이를 위해서 잘 먹어야 합니다. 임신은 가족의 경사이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임신 관련 도서 일부를 복사본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주는 것도 좋은 태교가 됩니다. 가족들이 임신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이 임산부의 정서안정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특히 남편은 이것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만약에 당신이 우울하시면 이것은 산모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감성적이 될 수 있어서 쉽게 상처받기 쉽거나 눈물을 잘 흘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어서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을 뭐 유별을 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상 산모 임신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임신 12주는 이제 임부복을 구입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고, 태아는 잇몸에서 발톱까지 모두 형성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분리되었고 일부 뼈가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산모는 지금부터 입덧이 이제 덜해지면서 원기가 좀 회복되고 왕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유산의 위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도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하면 배꼽 끝에서 바닥까지 뻗어 있는 착색된 어두운 수직선의 흑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신선이죠. 그다음에 임신 중에 감정 변화나 일상을, 그러니까 작은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주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출산 후에도 좋은 추억이 되고 태교 일기를 쓰는 게 좋죠. 만약에 첫째나 둘째 아이가 있으면 엄마는 곧 임신해서 동생이 생긴다는 말을 첫째나 둘째 아이한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빨리 얘기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임부복을 준비하시고, 섹시한 임부복도 많죠. 뱃속의 아기에게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산모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점, 걱정,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간단히 적으십시오. 그다음 변비를 예방하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8잔 정도, 2리터 정도의 물이나 아니면 우유,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유산에 우려가 있으면 이번 주가 지나면 위험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부분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을 해야겠죠, 임신 중에는. 이제 태교 편지에 대한 책이 있죠. 사랑하는 아가에게 이렇게. 임신 초기 특히 8주에서 11주 사이에 임신부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유산인데, 임신 11주까지를 초기 유산, 12주부터 22주까지를 중기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은 전체 임신에서 한 10 내지 15%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일어나고, 원인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산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술, 담배, 약물, 방사선은 피하시고, 직장이나 집안일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히 휴식하시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계단을 급하게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과격한 운동 역시 삼가해야 하십니다.
다음에 임신 중에는 운동 반사 신경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손수 운전하는 것도 피하고 뭐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도 안 생기게 하는 게 좋겠죠. 임신 초기 유산은 대부분 염색체 이상으로 자연 도태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임신 13주 이후에 중기에 일어난 유산은 대부분 임산부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임산부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유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마나 아빠의 염색체 이상, 질병이 원인이 돼서 유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 유산이 자꾸 반복되는 임산부 중에는 태아를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이나 이물질로 인식해서 자기 항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가 항체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이럴 때 임신 초기부터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투여하면 유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산의 종류와 대책을 보면 일단 절방유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임신 초기에 출혈이랑 통증이 있을 때 유산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월경으로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태반이나 태아한테서 오는 출혈이 아니라 보통 모체에서 나오는 출혈인데 유산기가 보이면 일단은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출혈량이 많아서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 치료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계류유산은 뱃속에서 임신 초기에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인데요.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태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유산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초음파로 확인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계류유산이 되면 보통 임신 잔유물이 부패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다음 임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빨리 수술을 해서 태아나 태반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유산이나 불완전유산이 있는데요. 태아하고 태반 조직이 완전히 자궁 밖으로 배출되는 상태는 완전유산. 이때는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고요. 수태물질의 일부만 배출되고 일부는 자궁 안에 남아있는 상태를 불완전유산이라고 하고 자궁 안에 남아있는 수태물질은 깨끗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지 자궁 감염으로 인한 자궁 내막염이나 연구 불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 유산이 있는데 이거는 유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고 진통을 하는 것처럼 복통이 심하고 피가 선명하게 흘러나오는 경우입니다. 출혈 후에 열이 나면 불가피 유산이 거의 확실하고 주치를 찾아가서 유산을 확인한 다음에 뱃속에 남아있는 태아하고 태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습관성 유산이 있는데 유산이 3번 이상 되풀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습관성 유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는데 대부분 모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특징입니다. 자궁 및 자궁경부에 이상이 생겨도 유산이 반복되고 자궁근종이나 자궁기형도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되고 자궁경부 무력증, 생식기 감염, 잦은 인공중렬수설, 그다음에 습관성 음주, 흡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궁경관 무력증은 자궁경관의 조임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 적절한 시기에 자궁경관 봉합수술로 입구를 묶어주면 습관성 유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면역학적으로 이상 체질을 지닌 임산부라든가 그 태아를 이종 단백질로 착각해서 생성된 항체가 태아를 공격함으로써 유산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때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백혈구를 투여하면 됩니다. 그 외에 자궁근종이나 자궁기형이 있으면 수술로 제거하거나 교정하고 이제 입덧은 A가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데 임신 초기에 5주에서 12주 사이에 산모를 굉장히 괴롭히는 대표적인 증상이 입덧이고 속이 메스꺼리고 울렁거리고 토하는 증세로서 특히 아침 공복이 심합니다. 대개 임신 16주 이후에는 증상이 약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 말기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입덧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전해질의 장애까지 올 정도면 주치의와 상담해서 입원 치료를 하거나 영양제로 수분을 보충하거나 이런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입덧은 공복 시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자, 떡, 뭐 이런 것들을 머리맡에 챙겨두고 음식을 자주 나눠서 먹거나 시원한 것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입덧은 임신 중에 아기를 위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는 자연의 신호고 엄마가 견디기 괴롭더라도 애가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겠거니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해질에 이상이 생기거나 탈수가 될 정도 입덧은 입원 및 링거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빠에게 당부 말인데요.
입덧이 시작되면 엄마는 입맛을 아예 잃기도 하지만 입맛이 바뀌어서 느닷없이 특별한 음식을 찾아서 아빠를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임신 전에는 싫어하던 음식이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잘 먹던 음식이 입에 대기조차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내를 변덕스럽다고 탓하지 마시고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부지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임신 1개에는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는지, 한밤중에 엄마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나간 적은 없는지, 이런 무용담을 들려주듯 아빠 얘기를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엄마를 대신해서 태교나 임신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기록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불편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특히 응급일 경우 24시간 가능하니까 병원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31-860-60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